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아주 좋은 책은요, 모리아 도모타카의 일을 잘 맡기는 기술입니다. 요즘 책이 좀 이제 이런 판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특히나 우리가 회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펼쳐보고, 그러기에 참, 알맞는 사이즈와 분량으로 돼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용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당장 오늘 후배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돼서 오늘 북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가 일을 잘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일을 위임함으로써 리더가 혼자 처리했던 일을 이제 구성원 수만큼 굉장히 이렇게 넓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을 맡은 구성원들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자기가 맡음으로 해서 책임감도 더 느끼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유능한 리더들이 막 이렇게 일을 맡기는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맡겨놓고 무심코 참견하든지, 맡겨놓은 일을 중도에 다시 막 갖고 오든지, 못 믿어서 일을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편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맡겨놓고 너무 실패가 걱정돼서 막 안절부절,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더나 팀원이나 모두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일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맡길 거냐, 내가 맡긴 일을 팀원이 잘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현실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맡김으로써 구성원이 제대로 조직에 공헌하고 조직을 성장하게 돕는 리더, 그야말로 내가 쓸모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1장부터 4장까지 사실 정말 다 좋은 내용인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4장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4장에는 잘 맡겼으니 이젠 잘 해내도록 돕는다. 맡기고 나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잘할수 있을지 이제 돕는 과정을 설명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맡겼을 때 이제 언제든 뭐든 상담하러 와도 좋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말이 기준이 모호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제 그 경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양쪽 모두한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는 언제든 오라고 했지만 이렇게 자주 상담으로 오면 곤란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그죠? 막 너무 편하게 막 시도 때도 없이 근데요 팀장님, 근데요 팀장님 이러면서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혹은 아예 거꾸로 한 번도 상담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불안하죠. 팀원의 입장에서는 뭐 언제든지 괜찮다고 해서 꺼림김 없이 상담했는데 막 귀찮은 표정이라든지 좀 당황하는 표정을 하면 뭐지? 자기가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은데 상담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든 오라는 메시지, 서로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포인트를 미리 정해놓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저자는. 구체적으로 시간, 상황,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 진행 상황에 공유회의를 합시다. 딱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번 합시다. 아니면 3일에 한번 합시다. 이럴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 3일에 한번 5분 정도의 짧은 회의를 설정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자세한 뭐, 정보를 공유하는 미팅도 있고, 아니면 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시간에 끝나는 짧은 미팅을 할 수도 있어요. 막 30초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사항 없음.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나 팀원이 궁금한 사항을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우린 정기적으로 있어.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꼭그 시간에만 그럼 뭐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에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상담을 하세요라고 리더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담 포인트도 얘기해 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아무 때나 오세요. 수시로.
어떻게 해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1위를 딱 멈췄을 때, 목표나 기한, 요건을 알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일이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의논이 필요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힘들 때, 이럴 때는 정기적인 그런 어떤 상담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와서 상담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 일을 맡겨놓고 그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리더분들, 특히 리더분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적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중간 보고할 때 체크 포인트예요. 리더의 어떤 매정한 태도, 부정적인 메시지, 비언어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중간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숨 쉬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그리고 막 이제 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게 급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표정 짓거나. 아니, 그것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거. 이런 어떤 부정적인 기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원들을 위축시키고. 보고하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면, 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리더 눈치나 보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그막 리더 눈치 보는 일에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노력하면 마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내가 만약에 너무 바빠서 보고를 못 받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이제 이런 상황 있으면 와서 보고해라고 한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면 내가 지금 미팅이 있는데 2시간 뒤에 얘기해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원한테 급한 상무님한테 급한 지시가 내려와서 내가 지금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1시간 뒤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한테 다가온 직원이 어떤 위축감을 느끼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하는 거 그거는 최대한 리더가 피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원을 성장시키는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지금 요령껏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 내가 이제 오더한 거를 준비하는 그 직원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줄 모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핵심만 세 가지 얘기해. 세 가지로 좁혀서 말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 항목별로 전달하는 게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어떤 걸까요? 테크닉. 기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직원들한테 테크닉을 설명하고 매뉴얼을 가르쳐 주고 그대로 하라고 했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리더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해야 상대가 명확하게 전달받았다고 느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란, 자, 김 대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팀원에게 전달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라 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조언하고 있어요. 근데 아, 전 진짜 이거 이제 참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아, 난 결국에 이걸 모르고 계속 기술만 가르치다가 퇴직을 했구나. 여러분들은요, 이제 아직 현직에 계시니까, 그 기술을 가르치고, 당장 효과를 보는 어떤 매뉴얼을 막 가르쳐서 일을 빨리빨리 쳐내는 거,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들이
좀 익숙하게 훈련되게 할까 생각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라서 이제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이제 일잘로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일잘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 일을 잘 맡기는 기술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을 잘 맡기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읽어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원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현명한 조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이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